이것도 박아야 되고 이것도 박아야 되고 아 사이드는 맨 마지막에 박아야 되네.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저는 똥손은 아니에요. 똥머리예요. 손은 다르지요. 머리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, 누나? 야,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. 그걸 했어? 나는 똥손인 줄 알았는데 손은 괜찮아. 머리가 나쁜 거였어. 그리고 제가 약간 공간 감각이 없어요. 그래서 아까 테이프 붙일 때도 화면을 보면 내 다리 어느 쪽에서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테이프가 그 감각이 없는 거야. 그냥 머리가 나쁜 거지. 아이고. 다시 뜯어야 돼요? 그럼 어떡해? 아. 실밥도 터지고 내 마음도 터질 것 같네. 이거 어떡해? 너무 촘촘히 박았어. 언제 다 뜯어? 일단 뭐 한 거야? 30분 전으로 돌아갔네? 거의 다 왔습니다. 거의 다 왔다고요. 자. 어? 약간 디자인 같은데? 하지 말까? 자기 만족? 아니, 어, 이거 약간 긍정적으로 변했다. 궁금하긴 하네, 이게 어떻게 되지? 뭔지 뭔가, 어. 내 마무리를 흘리지 않게. 오케이, 도키. 오, 잘 박았다. 가운데 박아야지. 주머니를 두 개를 만들어 주겠어. 오케이. 오케이, 있어. 오케이. 무지하게 지저분하네, 뒤가. 괜찮아. 속이야. 한 번 더 해? 어, 저 그렇게 아니, 잘라도 돼요? 저 매듭을 뭐 그러니까. 손으로 해야 돼? 아니 매듭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죠. 아, 그... 이게 리버스를 할 수 있는 단추가 있거든. 그 영어 좀 안 쓰면 안 되나? 영어 좀 안 쓰면 안 되나? 일부러 좀 쓰는 거 같기도 하고. 리버스는 알아들었습니다. 요즘 시간 많아가지고 해외 많이 다녔잖아요.